안녕하십니까.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은 특이한 약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누런 철사같이 풀 위에 덮여 있는 게 실새삼입니다. 이 실새삼은 줄기만 있고 잎이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다른 풀이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뺏어 먹고 자라는 식물입니다. 이 실새삼도 씨앗에서 발화를 해서 크지만 그 영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그 자기 몸을 받고 다른 식물에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빨아먹고 이렇게 자랍니다. 이 실새삼이 자라게 하는 그 풀은 모시풀입니다. 이 모시풀을 그 이제 먹이로 삼고 이렇게 모시풀 위에 누런 철사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라고 있는 식물. 이 식물은 아주 유명한 약초이기도 합니다. 가을에 씨앗이 맺는데 이 씨앗을 토사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약초입니다. 이 토사자는 뼈 건강, 또 여성 건강, 또 혈당 조절도 해주고 폐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. 통증도 감소시켜주고 아주 강장제로서 우리 허약 체질에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자자로 그 끝나는 이 약초 그 다섯 가지가 있는데 토사자, 사상자, 복분자, 구기자, 오미자. 이 자자로 끝나는 아주 유명한 약초 다섯 가지입니다. 오늘 그 영상은 그 자기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식물에 기생해서 자라는 그 실새삼 영상이었습니다. 이 실새삼은 가을에 그 열매를 맺히는데 이 열매를 말려서 약초로 씁니다. 아주 유명한 약초인 토사자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